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선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미어다지는 이름 없는 꿈과 같네. 수요사경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며 상한 마음을 돌보시네. 그러한 한 주간 또 그러한 수요사경회 되도록 저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자리 백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평안하셨어요. 네. 네. 또 유기농 수도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난히 깔끔해 보이신다고 백미님이 아까 칭찬해 주시던데.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한문동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생명사랑 함께 한문동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안녕하셨어요? 아, 네. 와, 요즘에 저희 네. 교회가 이전을 하고 있어요. 이전을 네.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하에
임대를 해가지고 지난 8년을 살았는데요. 5층에 조그만 공간을 매입했어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쁘시겠어요. 예,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봐요. 아. 어떤 일이 진행되나. 네.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네. 제 페이스북. 아, 올리고 계세요? 네, 우리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성경 말씀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공사던데요? 완전히 싹 다 드러내고 새로 싹. 그래요? 했는데.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원래 이제 주인이 술집을 하셨는데. 아. 네, 술집을 할 때는 주방도 있고 뭐 이런 조명도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잘 안 되셔가지고 다른 새를 주셨어요. 네. 새를 주신 분은 홈쇼핑 이런 걸 하셔서 우리랑은 전혀 이렇게 뭐죠? 동종 업계일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싹 걷어내고 야, 다시 완전히 거의 새롭게, 새롭게 하는 네, 새롭게 네, 하시네요. 네, 진짜. 새롭게 해야 돼서 새롭게 하시네.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거푸집 목 세우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지난주 막 목사란 아, 누구인가의 거푸집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거푸집은 네. 정말 완전히 새로 건축을 할 때고 네. 이거는 이미 지어진 골조에다가 내부 인테리어만 내부 하는 거니까 인테리어세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네. 정말 복잡하죠. 그러시죠. 네, 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복잡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우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총 진행하시는 분이 최주광 목사님이라고 예, 예. 목수와 목회를 병행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어허, 특이하네요. 예, 제가 네. 지난 한 10년, 10여 년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목회 이야기도 나누고 삶도 나눴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 공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됐어요. 의미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어요. 네. 아주 애정을 가지고 네. 또 해주셔서 네. 저희 네. 이제 봤더니 이번에는 댓글은 많이 달렸는데 특별히 AS가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난주 관련돼서 AS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지난주 지난주 다 해서, 네, 다 해서 주기도문 혹시. 우리가 전체를 두 주나 했는데 혹시 뭐 한 네,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신지요? 그냥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네. 게 그러니까, 참 어렵겠다. 앞으로 살면서도 어렵겠다.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동감합니다. 완전히 동감합니다. 수도사님 어떻게 뭐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러게요. 주기도문이 저희가 알던 것보다 막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들으니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단순히 나만의 이걸, 개인 기도가 아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AS라기보다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분 말씀 이렇게 우리 두 분 말씀도 듣고 뭐 어렵다는 얘기에서 들으니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갑자기 루터가 떠올랐어요. 루터. 왜요? 루터는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어서 네. 그렇게 정말 철저히 살고 싶어가지고 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근데 계속 죄가 생각이 났죠.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죄가 생각이 난 거는 그 전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친구가 죽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벼락이 자기 바로 옆에서 치던 경험을 하거든요, 루터가. 네. 그때 이제 엄청난 그 공포에 상당히 오랜 동안 휩싸였다 그래요, 루터가. 그래서 원래 법학을 하려다가 법학을 안 하고 결국 신학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예민한 분이었으니까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디더라 하여튼 베드로 성당인가? 아마 거기를 가서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하나 올라가서 기도하고 죄 지은 것 또 하나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끝에까지 다 올라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또 죄가 생각나서 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말 모든 삶의 자세를 진지하게 갖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루터처럼 완벽한 내가 아닌 늘 부족한 나만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발견한 게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 너 왜 이렇게 써? 이게 아니라 괜찮다 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루터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게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수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감사한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고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그렇다고 막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이런 모든 수요사경이나 주기도문이나 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그냥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뭐랄까요 내가 뜻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너무 못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대부분의 삶을 그냥 사는데 그냥 살지 말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점검하자로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 그렇죠. 너무 또 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그렇죠. 또 마음이 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 다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그 죄라는 게 그 잘못을 저지른다는 게 큰 것도 있지만 소소하게 자극게 행해지는 것들도 많잖아요. 혹시라도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해도 그게 죄가 될 수 있는데 일일이 그걸 다 이렇게 나는 잘못 살았다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실 기준을 알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의 그런 높이나 깊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사실 알면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세상에 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이 기준이. 그냥 만약에 기준을 안다 그러면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가이드라인을 알면 그래도 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삶은 변화되고 근데 내가 아는 만큼 저는 모르는 것도 많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원이 작으면은 아는 것도 적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면도 많아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면은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나의 부족함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한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신앙과 어떤 삶이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이제 여기서 저희 다음 진행할까요? 네, 그거는 그렇게 네. 그냥 몰라도 가는 네. 게 좋아요. 그리고 네. 그것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낫지 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지금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믿음이 되게 좋고 내가 네. 옳고 내가 틀린 게 없고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 복 주셔서 이렇게 난 잘 사는 거고 네. 이런 지위를 차지했고 이렇게 말하는 맞아요. 사람들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다거나 정말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사실은 더 진실되게 맞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가를 약간 한 발 물러가면 물러서서 보면 그죠? 그러면 네. 나는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자세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면은 진짜 완전히 그 엄청나게 잘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간 거거든요. 낮은 자리로 간 거예요. 네. 그 낮은 자리에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려고 했는데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네, 뭐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높으니까 예수님은 제껴놓고 바울만 따라가려고 해도 바울도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네. 쉽지가 않죠. 네. 네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그 언제 제 후배가 구약 박사 과정에 있어서 그 친구가 루터란 아워에서 뭐 하는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도 해줄 겸 나도 배울 겸 들어갔어요. 근데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할 때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은 무엇인가? 네.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패한 인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되게, 네. 되게 위로받았어. 예. 네, 이거는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얘기해봤자 아브라함 뭐 누구 있어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만 네. 보면 다 실수해. 네. 다 나약하고. 맞아요. 네, 그게 우리다. 근데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문헌이다. 그거 괜찮았어요. 그러네요. 네. 와, 닿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할 건 하죠, 이제. 네. 그,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개의 경건행위, 자선과 금식과 기도를 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주기도문을 두 제 걸쳐 다뤘습니다. 오늘 네. 이어서 계속 산상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산상수도 계속 읽으면 계속 주눅들 수도 있는데 여기 너무 말한 대로 기준이 높아서 그래도 합시다. 6장 이어서 쭉 할 텐데요. 6장 19절 할 차례죠? 네. 네. 6장 19절부터 21절. 네. 짧지만 읽어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 자체에 뭐 어려운 말은 없죠? 그러니까 뜻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없죠. 그죠? 네. 여기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쓴다. 그러니까, 조미 먹고 녹이 쓰는 보물은 뭐가 있을까요? 좀 먹는 거 종류는? 의복이죠, 의복. 네, 네. 무슨 옛날에 이제 비단, 네. 실크로드의 뭐 이런 네. 비단 같은 걸 것 같고, 녹이 쓰는 건? 철? 예, 철? 그런 건 이제 철 종류겠죠. 네. 물론 금과 은이 녹이 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런 종류이고,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 도둑이 어떻게 뚫고 들어올까요? 뭐, 창고에. 네, 맞아요. 예, 이제 집이라는 게 오늘날 시멘트로 하면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데, 네. 흙벽이니까 뚫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가 쌓아둔 재물, 이때는 뭐 은행 같은 건 없잖아요. 사실은 네. 예루살렘이 은행 역할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은행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보물이 있고 귀한 게 있다면 어디다가 잘 보관해 놨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좀 뭐 그런 얘기 있던데 뭐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자녀들이 용돈 주면은 그거 왜 옛날에 그 뭐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네. 꽁이 해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났는데 뭐 저 몰래 이렇게 해서 써본 네. 적도 있어요 어릴 때 아, 할머니랑 네.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중에 무슨 뭐 물난리 나버리는 거 다 버리게 되고 뭐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떠올라요 네, 그렇죠 뭐 네. 그런 것도 떠오르고 아주 실제적인 그 삶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데 핵심은 여기서 보물을 그렇게 땅에다 쌓아주면은 다 잃어버리니까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죠. 네. 네.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죠? 그래서 헌금 마녀라고 맨날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또 이거 헌금으로 쓰여지는 구절이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는 교회에 헌금하라. 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끼지 말아라. 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까워하지 말고 말아라. 네. 네. 그렇게들 다들 네. 네. 아, 저도 좀 배워야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네 그런 그 아 그게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쌓아둔다 그럴 때 누굴 위하여 쌓아두는 거죠? 보세요. 사람.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그렇지.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는 네.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 지금 하늘 땅과 하늘이 이렇게 하늘의 땅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대신 하늘에 쌓아두어라. 네. 그러면 땅에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아라. 네. 그리고 하늘에 그럼 누구를 위해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니까 일단 자기를 위하여 쌓는 일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뭔가만 우리가 밝히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게 맞아요? 뭐 이웃사람 돕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했던 분하고도 통하는 건데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교회에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예, 예. 지난번에 뭐 벙커원 교회가 4일조? 4일조. 네. 4일조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애매해 사실은. 근데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너희를 위하여. 둘 다 그러네. 너희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네.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 전체를 위하여인가? 그러면? 와 이거 재밌네요. 그러면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위하여라도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는 일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근데 네. 더 궁금한 거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둘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가진 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인데 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네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없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럼 혹시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얘기를 듣고 뭔가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 그래서 마태복음서 공동체, 마태 공동체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로 아마 적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네. 누가복음을 읽으면 더 확실해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자, 여기는 아주 명확하죠? 네.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는 뭐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일이다. 네.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노골적으로.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재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재물. 네. 네. 근데 마태복음 말할 건 뭐였죠? 보물. 보물. 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서의 저자들보다도 마태복음서의 저자들이 조금 더 부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보물을 있잖아요. 아, 네. 네. 뭐 우리들을 재물, 재산은 있겠죠. 누구나 재산은 네. 다 있을 텐데 재산 중에 또 보물도 있는 사람들이 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마태가 더 부자였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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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닌 사람은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은 꽤 그 부자들도 나중에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저쪽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니고데모라든가 네. 그러니까 산헤드린 의원도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고 율법 학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 좀 넉넉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일이야말로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네, 네. 마태복음서 자체에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9장 찾아보실까요? 네. 21절. 마태복음서 19장 21절. 19장 21절이요? 네. 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죠. 여기도 네. 이건 이제 유명한 그 부자 청년. 예. 예, 부자 젊은이의 이야기인데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게 그때 말한 세 가지 경건 행위 중에 자선이었죠. 네. 자선. 자선이었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찾아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벌써 두 주 전이라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구제, 그러니까 구제행위, 자선과 금식과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꼭 하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네.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도할 때도 막 거리에서 하지 말고 숨어 계신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신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지금 하늘과 땅의 대조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 자랑하려고 네, 뭐 남에게 보이려고 또 나한테 뭘 하려고 이런 것보다는 하늘에 보아 잡는다는 거는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께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 모르게 하는 자선이다. 그때 왼손으로 하는 거를 오른손으로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로서 하늘의 보상을 바라면서 쌓아두라는 거죠. 보물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보화가 나중에 너의 것이 되니까 결국은 그게 너의 일이 된다. 너희를 위한 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를 위한 일이 된다? 그렇죠. 왜요? 글쎄 이제 그거는 모르겠네. 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왜라고 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예전에 네. 했던 그 비유가 떠올라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불의한 청지기가 왜 기억나시죠? 네. 샘을 다 막 깎아줘가지고 네. 결국 재물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남을 도와줌으로써 사람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은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로 하자면은 지금 사람들은 계속 돈, 돈과 그런 이제 아까 말한 재물, 그 다음에 소유의 축적, 네, 쌓아두는 거, 부의 축적,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인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의 관심을 가져라. 근데 하늘의 관심을 갖는 거는 오히려 부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모두가 이제 평등해지겠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그 평등한 사회에서 누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사는 그 공생의 사회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부자가 돼가지고 남은 다 가난할 때 그게 행복한가? 몰라요. 오늘날은 다 그게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랬던 거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즐겁게 사는 세상이 더 행복하다. 그게 하늘의 보상이고 그게 너희를 위한 일이고 너희 자신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집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일용할 양식이 자선이고 나누는 거잖아요. 너희는 서로 가난이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도 가진 자라면은 그렇게 함께 베푸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나는 베풀어야 되나?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애매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뭐지 문제,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계속 얘기됐는데 네. 보상을 바라고 뭘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는 건 일단은 그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네.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그거는 계속 목적과 수단을 그러죠. 계속 뒤바꾸는 거라 전도되는 거라 혹시라도 자기 만족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나에게 만족을 줘서 너무 좋다라는 거기까지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게 잘하고도 욕먹는 거가 그거였죠. 네. 가만 봤더니 타자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해서 한 행위가 아니고 내가 베풀었다라고 하는 시의 의식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면 그거는 상대방이 받아도 기분 나빠요. 받는 그렇죠. 사람 은연중에 무시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잘하고도 욕먹는 경우로 제가 한 경우로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겸손하게 베풀어야 돼요. 그거는 베푼다 이런 차원보다도 나는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돕고 싶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같이 좀 뭔가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누가 이제 어르신이 요즘에도 우리 동네에도 그 여전히 휴지 많이 주우셔서 이렇게 폐지 하시는 어르신을 많이 계신데 뭐 이런 조그만 니약가 같은 데다가 막 잔뜩 싸가지고 가면 계속 밀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안 밀었다고 해서 저 목사가 왜 저 모양이라고 하는 무슨 욕을 먹기 두려워서라든가 내가 이걸 밀어주면 그 중에 돈 얼마나 알 주겠지라든가 뭐 이런 생각하고 미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가서 밀게 되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들을 더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이 본문을. 네, 마음을 키워라. 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뭘 오해하냐면 아, 그럼 저축도 하면 안 돼요?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산의 범위라고 말해야 되나? 아, 내 맞아요. 삶의 범위에서 축적하신 재산은 도대체 어느 선일까도 좀 궁금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 그 하나하나 세세적인 건 본인이 결정해야 할 텐데 다만 내가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그게 나만을 위해서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가는 조금 스스로 평가하면 좋겠다. 아. 왜 우리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부자들이 왜 부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내가 이거 이 곡식이 풍년이 나가지고 지금 내 곡식을 다 담을 창고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 곡식을 더 많이 짓자. 아니 창고 더 많이 짓자. 창고를 더 많이 짓자. 내가 여기서 평생을 즐기리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죠. 순전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앞으로 7년의 대환란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모두가 그때를 견디기 위해서 7년 풍년 동안 쌓아두죠. 네.
그러니까 쌓아두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중립적일 수 있는데 그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잠깐 쌓아두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사적 이익을 취해서인가? 아니면 공적 영역에 쓰기 위해서인가? 이런 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얼마까지 재산을 쌓아둬야 되는가? 그거는 개개인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아, 그래요? 아, 근데 요즘 이제 저희 이제 현대사회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재산을, 뭐 재산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저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자녀의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노후 준비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저축을 하거나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민들,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이거랑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또 과연 맞는 것인가? 예.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자본의 논리하고 공적인 이익하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복지국가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좀 건강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보험 이거를 우리나라는 얼마나 우리가 수익률을 얻냐 하면은 만약에 100을 우리가 내잖아요. 100을 내면은 167%인가를 얻어요. 176인가 167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되게 많이 얻어요. 근데 사보험 있잖아요. 거기도 건강보험 똑같이 사보험도 있어요. 사적 보험도. 그거는 100이면 57%가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국민 건강보험 내는 거 뭐 만 원 올리자 그러면은 대단히 많은 게 좋아진데도 그거 올리는 건 싫어하면서 무슨 어디 사적인 보험 드는 거는 여러 개를 들어놔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봉동에 가면은 은혜 공동체 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보험을 깨고 그거를 교회에서 실험을 했어요.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교회이네.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을 모아서 의료보험을 전적으로 다 제공해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매번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적인 기업 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보험의 양태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죠. 국가적인 이런 공적 이익을 위한 어떤 보험, 건강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거. 그런 거는 전체가 잘 살게 하고, 아까 노후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더 노후 보장이 어떤 면에서 잘 될 수 있어요. 사적 그거는, 만약에 그런 회사가 망한다든지, 갑자기. 또 아니면 나만 잘 살면 뭐해. 전체를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두가 벌써 공과사를 나눌 때 너무 자기에게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일과 연결되는 거하고 너를 위해서라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적으로 모든 걸 하려는 것과 공적 영역을 넓히라는 얘기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럼 오히려 공적 영역을 훨씬 더 우리가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도 훨씬 더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싶어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딱 하냐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누가 보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라고?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거 너무 이해가 잘 가지. 우리 왜냐면은 우리가 돈 쓰고 내 노력 쓰고 그런데 거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도요.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취미생활 뭐가 있나요? 아마 여기 취미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바이크에 내가 애정 많이 썼고 뭐 하면 돈을 많이 쓰면은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가방? 요즘 잘 안 돼요. 힘들어.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죠? 보통 교회에서도 교회에 훨씬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사도 많이 하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교회 그 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헌신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안타깝겠어요? 아니면 그 안 한 사람이 안타깝겠어요? 훨씬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안타깝죠. 당연히 네. 돈을 쓴 곳에 네. 내가 재물을 두고 했죠. 돈을 쓴 곳에 마음이 훨씬 더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을 여기다 덧붙인 거는 너희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따라가는 게 더 맞,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반대인데 같은 거예요. 같은 그렇죠. 거. 같은 거죠.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고요. 쓰고 있고, 돈을 투자한 곳에 마음이, 마음이 또 가요.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그렇죠. 계속 순환되면서 둘이 같은 거니까 너희가 지금 재물을 쌓아두고 쌓아두면 너의 마음은 하나님에 가 있지 않아요. 그 재물에 가 있지.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서의 전체 산상설교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제자도의 그 표준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재물에 계속 관심을 두면 그런 마음은 재물에 가게 돼 있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에는 하늘의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전적인 투신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투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바로 소유물을 추적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그래서 기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네.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아니, 뭐 아주 간단한 예도 그래요. 우리도 기도도 어려운 일 더 열심히 해.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넉넉하고 편하면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렇죠. 삶의 고난이 와야 기도 좀 하고. 예, 물론 청원 기도 많이 전체 기도는 아니지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지금 또 예수님은 묻고 있다. 네. 네. 잘 마음을 잘 두시고 재물은 적정할 때 쓰는 게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또 나오니까 이 정도 하죠 뭐. 네. 다음 넘어갈까요? 네. 이제 예, 22절 23절 짧습니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 여기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돼요. 아 이건 이제 비유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그거는 눈이 없음 등불은 어두울 때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 눈이 어두우면 내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밝은 세상도 눈 감고 걸어가 보세요. 못 걸어가요. 그냥 그런 것처럼 길을 밝혀주는 그러니까 몸은 몸이 가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몸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첫 번째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눈은 이 겉 우리의 몸이 가게 하는 데를 밝히는 빛뿐만 아니라 우리 속 있죠. 속. 네. 몸 속. 그러니까 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어, 맞아요. 아, 맞아요. 그 눈으로 진단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눈빛이 뭐 홍채가 좀 뭐 흐리고 하면 얼굴 좀 뭐 간이 안 좋은 것 같다든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눈이 아프면은 간하고 연결돼 있어서 간이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고대 의학에 눈으로 가지고 진단할 수가 있어서 눈이 깨끗하고 맑으면 아, 너 건강하구나. 아, 그래서 눈은 또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는 거니까 이건 이해가 되고 이런 비유를 한 거는 사실은 이제 눈은 성서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데 눈은 일종의 판단력이에요. 눈이요? 눈 판단력. 그러니까 눈 잘 보 이게 어둡다 밝다가 있잖아요. 네. 어둡다 밝다. 네. 그러니까 밝은 눈으로는 잘 판단하는 거고 어두운 눈으면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몸은 뭐냐면 삶 전체. 아... 우리의 삶 전체. 네네. 아... 네. 그래서 판단력이 좋으면 우리 삶이 밝은 대로 가는 거고 판단력이 나쁘면 우리 삶은 맨날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어둠의 수렁으로.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당연하죠, 이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은 이것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눈. 네. 그런데 여기서 성한 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게 눈 자체가 물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로 보다도 오히려 이게 원래 헬라어가 이게 아플로스라고 하는 건데 아플로스. 정직하다. 신실하다, 자비롭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자비로우면 이런 뜻의 느낌이.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단순하다 뜻이죠. 단순하다. 단순하다. 단순 명료하다.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딱 보는 거 있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만 딱 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눈만 보는 거. 그런 상태예요. 아, 그게 성한 눈이에요.
지금 성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그런 거고, 그럼 반대 여기 성하지 않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네. 정확히 다른 단어 썼어요. 악한 눈인데 포네루스라고 이거는 탐욕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눈이 아까 계속 판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자비로운 게 딱 보는가, 아니면 그런 마음 아니고 아주 그냥 탐욕적인 마음으로 딱 보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한번 뭐 찾아보죠. 전도서 4장 8절. 네, 전도서 4장 8절 먼저 찾아주신 분이 읽어보세요.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여기 이 사람 이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탐욕적인. 탐욕적인 눈이에요. 상한 눈. 예, 네, 만족을 모르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자식도 없고 뭐 아내도 없는데 막 죽어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끌어모아. 근데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여기 왜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나? 고대 사람들의 이래 눈에 차지 않는다 이런 말. 욕심.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알잖아요. 네. 알 때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오감이 있죠. 네. 듣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그다음에 맛보고 눈으로 보는데 그래서 알아요. 그럼 아는 것에 몇 퍼센트나 눈을 통해서 들어올까요? 80? 네, 80이에요. 거의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죠. 네, 네. 원래 그 눈의 진화의 역사를 보면 우리 몸에서 빛에 반사한 어떤 세포가 그 아주 예민하게 자극하면서 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 모든 정보를 딱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네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욕심, 어떤 내 그런 사적인 그러니까 사욕을 품어서 결정하는 게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마음은 먹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한 사람 개인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판단 아까 이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좀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하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당신들이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오케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참 판단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은 그래서 눈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도 한데 눈의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불교 쪽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눈은 눈을 보지 못해요. 눈은 눈을 보지 못하죠.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눈은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타자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딱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내가 포착해가지고 알게 하는데 눈은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순전히 네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이 그 바리새파 너희는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죄가 있다. 눈은 눈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본 것이 심지어 틀릴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 같은 일이 돼요. 나는 공적으로 하는 거야. 내 의도는 사적인 게 없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은 그 전체가 이미 사적인 걸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감각이 무엇인가? 그럴 때는 귀예요, 귀. 귀는 들어있잖아요. 네. 눈은 보기 싫으면 감을 수 있어요. 네. 귀는 감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들리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무리 막아도 들려요. 다 들려요. 입으로, 그러니까는 눈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관인 반면에
귀는 상당히 수동적인 기관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자기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은 이제 귀를 계속 열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그래서 그 함께 모여서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판단이 어렵다 그럴 때는 네. 거기서 이제 대화하는 법을 정말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잘 네. 듣고 내가 잘못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각기관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데 또 이제 재밌는 감각은 자 눈은 아까 말한 대로 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나 중심이에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네. 그럼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네 맞아. 근데 귀는 그럴 수 없으니까 또 수동적이에요. 네. 근데 너무 귀가 밝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네, 그런 맞아요. 왜냐하면 네. 다 들리니까 네. 막 네. 너무 네. 힘들어 사실은 네. 막 네. 누가 옆에서 막 아픈 사람 이거 다 들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심리적 네. 전염이 오거든. 네. 예. 네. 그래서 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촉각이에요. 촉각. 자, 내가 이제 해볼게요. 우리 이용 수도사님하고 악수 한번 해보죠. 누가 누굴 잡고 있죠? 수도사님이. 서로가? 어? 아, 자, 뭐 이 이거는. 아, 여기서 아, 그렇게 보면 저는 어. 목사님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하나도 주도권이 없어요. 네. 상호적인 거예요. 네네. 여기 살까 살지 이렇게 딱 갈 때 여기에는 수동과 능동이 같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이제 이건 그 누구냐? 갑자기 그 철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지각의 현상학.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검색을 했나? 검색해야지. 아, 그 너무 유명한 메를로 퐁띠. 어, 됐어요. 절대 몰라요. 메를로 퐁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후설의 의심의 현상학, 후설의 현상학에 대하여. 정신, 이 의식이 뭔가를 안다 하는 것 전에 몸이 안다. 이런 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촉각의 중요성. 우리는 그동안 너무 눈으로, 눈은 네. 마음의 창이라 그러면서 내 의식이 반영되고 내 마음대로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열어라 말도 좋지만 네. 그건 너무 수동적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맞댈 수 있는 촉각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어느 누구도 주도하지 않고. 함께 뭐라 해야 되나 이건 서로가 되잖아요 서로 네. 누가 누굴 잡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러나 서로 함께 연대하는 감각으로서의 촉각 예, 되게 멋있죠 네 너무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까 그 백민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의도는 아무리 말을 해도 난 사적으로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해도 역시 그 사람이 그 말 자체가 일방적이다 네, 쌍방이 아니다 그러나 촉각은 쌍방이다. 근데 그 사람은 일방이니까 쌍방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귀를 열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일방이잖아요. 네. 저쪽에서 오니까. 네. 그러니까는 나도 갔으니까 오는 것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촉각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연대할 수 있고 나는 공적으로 한다 그래도 저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고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감각을 키워내는 거죠. 네, 여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또 네. 하나, 23절에 보면은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해놓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여기 요 한마디가 저한테는 또 꽂혔는데 네. 내 네. 속에 있는 빛 우리 누구나에게나 우리 속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빛을 내 눈이 맑아서 맑은 눈을 통해서 바깥으로 탁 형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눈이라든가 사적 이익에 정한 네. 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눈을 가지면 우리 속에 안에 있는 빛조차도 어떻게 된다? 어둡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 우리 속에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너무 좋네요. 빛을 바라라. 그것도 있죠. 이사야서에. 네. 예, 빛을 바라라는 말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서 가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네. 너희는 빛의 사람이고, 너희는 낮의 네. 사람이고, 낮에 걸어다니고, 너희 안에 빛을 품고 살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을 보면 왜 아우라가 이렇게 뿜어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아, 네. 아니, 그런 것도 네. 네. 잘생긴 사람도 아우라가 느껴지죠. 네. 예를 들면은 네.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팔등신이라든가. 네. 왜 연예인들 보면은 아우라가 네. 정말 나온다고 그러길래 해본 말이에요. 네. 가끔씩 네. 초수님이 그렇게 나온다고. 아, 그럼요. 철수님 보면 네. 아우라가 있어요. 나와요. 그래서 네, 그런 아우라도 있고. 그래서 살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오래도록 그 몸의 훈련, 몸의 수행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어떤 언어, 네. 말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네. 이걸 보면 아우라가 느껴져요. 네. 맞아요. 네. 그 사람한테 기대 있으면 맞아요. 그냥 좋아요. 네, 그리고 저 맞아요. 사람이 오면 왠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 속에 원래 누구나 속에 있던 그 빛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아.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매력이라고 하는 매력? 아니 매력이랑은 달라요. 매력은 달라요? 다르죠. 네. 매력도 종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가. 그 매력이라는 건 보통 남녀 사이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말고요. 뭐 여친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자, 다음 또 넘어갑시다. 24절 한 절입니다. 네. 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네. 결론적인 거의 결론적인 구절이죠. 여기 지금 이 앞에 네. 앞에 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이럴 때 이게 결론 그것을 이어서 결론적으로 탁 던지는 말이죠.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라. 그렇죠. 이거는 왜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예요. 아.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고 그런데 이거의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네. 하나님하고 여기는 만몬이라고 불렀거든요. 만몬 원래 만몬은 재산, 재물, 돈 이런 걸 인격화해서 부른 말이거든요. 오. 그거의 아람어예요. 아람어. 네, 아람어. 뭐 오늘날라면 돈신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난. 돈의 신. 네. 돈의 신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돈을 똑같이 천칭적으로 해놓고 둘을 같은 저걸 올려놨다는 게 더 문제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도 그렇죠.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 세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거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면서 둘 중에 그걸 이 두 주인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예수님 너무나 잘 알거든. 유대인으로서 네.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던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재물에 가 있어서 비유를 하신 거죠. 맞아요. 그거는 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지위에 오를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어머. 이거 이제 그렇지.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또 내가 누가 말했는지 또 좀 가물가물한데 르네 지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같은가 아 너 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 전능감을 갖게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전능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한다. 그렇죠. 돈은 맞아요. 근데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할당된 네. 속성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안 그러다가 돈이 많아지면 자기가 전능한 신이 된 것 같이 생각해요. 솔직히 통장이 맞다. 어느 정도 쌓이면 자만심부터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맞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쌓여도 그러는데 진짜 많이 쌓이면 어떻게 가겠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죠. 네. 안 쌓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자만심이 안 그래서 왜 이러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돈은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돈은 그 돈의 가치는 사용에 있어요. 사용 가치라고요. 사용가치.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돈은 사용 가치가 있는데 사용 가치를 넘어서서 소유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돈의 사용은 문제가 안 되거든. 얼마서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그 사용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모아요. 그리고 더 많이 쌓아둘라 그래요. 이상하게 안 해도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불안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불안할 리가 없는데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불안해. 그만큼 충분해. 자기 생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재용 뭐 아 이명박 마찬가지예요. 그 이미 가진 돈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는 다스 140억인가 그거 안 챙겨도 됐었어 사실은.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악착같이 그거는 사용 가치를 넘어서 이미 숭배 대상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돈신을 천칭저울에 놓고 절대 너희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예, 숭배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돈을 다 버리고 가난에 주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성경에 완전한 사람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네. 맞아요. 그거는 돈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무척 중요한 말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어거스틴 아우스티누스 위대한 신학자 워낙 유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한 번은 그 아우스티누스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이 그 아시는 신앙적인 내용들을 좀 한마디로 좀 말해줄 수 없냐. 나 좀 그게 정말 신앙에 살고 싶은데 이랬더니 아우스티누스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정말. 뭐라 했냐면 그러면 성심껏 사랑하라. 사랑? 사랑하라. 어렵다. 성심껏 사랑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네 맘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네, 성심껏 사랑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사랑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서 여기에서 요 우리 세 읽은 것에 말을 빌리자면 저는 누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자연스레 남들과 나누기도 하겠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거는 어떻게 근데 그건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 또 기독교 수도원 전통에 안토니우스라고 되게 유명한 수사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막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이제 수도 일을 하시다가 내가 이제 수양이 됐겠거니 하고 세상으로 잠깐 나왔어요. 나와서 마침 신발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구두공을 찾아갔는데 구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두 수선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물어봤겠죠. 가족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뭐 저 아내도 있고 애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너무나 이게 가난하고 걱정이 된 거야. 안토니우스 수사가. 아니 구두 수선하는 일로 그렇게 가족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구두 수선이 뭐라 했냐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나에게 구두 수선 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열심히 구두를 수선할 뿐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수사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내가 수양이 아직 멀었구나 하고 다시 들어갔대. 아니 근데요 목사님 지금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되게 무책임한 가장처럼 느껴져요. 열받죠.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자세. 네, 자세.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수선공은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짓지만 하늘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구두 수선공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두 고치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밥벌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다 붙여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들였거든요. 농사는 당연히 자연의 섭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 지을 수 있지만 네. 구두 수선공은 좀 다른 얘기 같아서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갖느냐를 묻는 것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으면은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해요. 말한 대로 살아가려면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생명의 근원인가? 네. 이거를 탁 묻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백미님은 내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 돈 없으면 뭐
음식도 못 사죠. 맞아. 아픈데 병원도 못 가죠. 그렇죠. 네. 안 아프면 되죠.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무책임하다는 것의 어떤 그 중간 지점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것과 나는 나의 최선의 삶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가 나오는 건데 그 뒤에 그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뱀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신앙인은 돈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거는 돈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라기보다는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전선이 말씀하신 대로 무책임 문제하고는 달라지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외에 모든 생계 문제, 너희가 필요한 것들 이거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믿느냐?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요. 저는 믿음이 부족하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정도 해야겠네요. 네, 이 정도 시간이 벌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됐어요. 한 시간 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세 가지 경건한 행위, 그다음에 주의 기도를 다 이어서 결국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를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죠? 다 그랬잖아요. 주의 기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였고 자선이나 금식이나 기도 모두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여서 내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진실한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고 너희가 그렇게 진실로 산다면 오늘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준다. 그게 다음에 이어집니다. 네. 혹시 멘트 한마디씩 하실 거 있으신가요? 하셔도 되옵니다. 저는 포기할 게 너무 많은데 어려워요. 너무 어렵네요. 그 욕심을 탐욕, 탐욕이죠.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백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AS 하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제가 더 깊이 다른 얘기. 근데 하나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시대의 자식이에요. 누구나. 누구나 세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탐욕의 종류도 시대마다 달라요. 그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뭐 요즘 미의 기준은 머리가 작고 뭐 그런 거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작다 그러면은 유럽에 가면은 그 세대갈이라 그래도 되게 그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은 막 머리가 작고 막 연예인들 그다음에 막 몸도 말라야 되고 그러나 옛날에 당나라에 가면은 양귀비처럼 몸이 뚱뚱해야지 미인이지.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갖고 싶고 사고 싶고 하는 욕망이 누구로부터 나에게 주입된 것인가. 그게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가 어릴 때부터 타자가 너 그렇게 못 살면 너는 별거 아니라고 가르친 것에 내가 물든 것인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이렇게 말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의 가격대에 따라 아시다는 종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도 고민이 돼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자신의 능력 안에서 되는 데까지. 여러분 자꾸 내가 그렇게 남이랑 비교해서 미안한데 독일이 교회의 날이라는 행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매년 열리는데 한 번은 카톨릭, 한 번은 개신교가 해요. 개신교가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몇 명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갔어요. 그 좀 구경도 하고 좀 배울 게 있나 해서. 근데 거기에 갔던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님 여성 장로님을 아는데 그 장로님 되게 훌륭한 분이거든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사회 그 NGO 기독교 NGO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근데 자기가 가서 또 놀랐다는 거야. 뭐냐면 나는 거기서 독일 여성들을 보면 너무 보이시하다는 거야.
전혀 꾸미지 않고 중립적이고 거의 토론 이런 거 막 하거든. 막 얘기하고. 네. 나는 한국에서 나도 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해도 거기 가면은 되게 막 그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그 모종의 사회 압력이 있죠. 네. 그런 거에 내가 얼마나 물들었는지 깨닫고 왔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 많은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비싼 옷 안 입고 그냥 털털하게 입고 다니는 연예인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겉으로 꾸미는 것에 더 민감한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면 그게 정말 내가 정한 미인지 타자가 나에게 뒤집어 씌운 미의 기준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많이 있어요. 화장 안 해도 예쁘시잖아요. 안 해도 예뻐요. 네, 화장품 사지 마세요 이제. 오늘 하셨잖아. 네, 수도사님 어떻게 마무리 멘트 없으세요? 네. 네, 늘 고맙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네, 그럼 우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부산한 마음으로 그저 바쁘게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과한 것들을 허덕이면서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 온몸이 성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주님 살펴가며 또 우리를 되돌아보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요사 경애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이 사회가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요사 경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또한 일주일을 지켜주실 걸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Oh.